아, 예. 제 외랄까 잘 들으셨죠? 네. 그리고 사실 좀 그냥 지금 까고 싶은 게 하나 생겼어요. 왜 이럴까? It's like Sunday morning. 계속 그 노래 부르고 있었어요. 아, 예. 다음 곡은 왜 이럴까 되게 비슷해서 저희가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. 지금 제 특별한 친구 한 명 소개할게요. 임세빈이라고요. 정말 멋있고 몸 좋은, 몸이 정말 실한 네, 색소폰 주자입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. 아, 그러면 이건 사실 저희가 다 밴드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, 사실 뭐 시간도 조금 그랬고요. 그리고 사실 MR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서 잘 MR 아시죠? 네, 그때 네.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? 정말 유명한 곡이 다 들으면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러실 거예요. 네, 갈게요.
그랬어 왜 그랬어 난 몰랐어 너밖에 몰랐어 앉으세요 이제 조금 좀 이따 돈 못 받아 그렇게 자꾸 웃기려고 그래 왜 그랬어 노래 굉장히 좋죠 왜 이럴까도 너무 좋아 야 왜 그랬어 왜 이럴까 왜 그랬어 왜 이럴까 계속하면 터진다고 이따가 단발 계속하면 터져 왜 이럴까 좋습니다 재밌으세요 네 재미없나 보네 아까부터 이쪽 기반이 좋으니까요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저희는 좀 쉬고요. 아, 그래요? 나 노래 아까 내 원래 리허설을 잘 안 하거든요. 리허설 하면 목 쉬어가지고 본방 때 못 해요. 아, 형 목 정말. 예, 네, 그랬더니 그 아는 동생이 와가지고 형은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리허설 안 하니까 뭐 하는 거냐 그래. 아까 집에 하고 계셨어요. 기획자냐고 그래가지고 네, 원래 리허설 하면 목 쉬어서 노래 못 합니다. 예, 자 계속해서 저희 저지브라더가 원래. 저지브라더 공연 CD 보시면은 원래 보컬이 있었어요. 아. 예, 보컬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3년 동안 산에 돌을 닦으러 가셔가지고 아직 연락이 안 돼요. 예. 진짜 너무 깊은 곳에 가셔가지고 카톡도 안 되고 진정한 아티스트 까고 싶다 진짜. 그래서 공석이 생겼어요. 아 공석. 예, 네, 그런 그치. 와중에 이제 민철 군을 만나서 이제 저희 앨범에 있는 곡들 네. 원래 타이틀곡은 딴 곡인데 아 진짜요? 예, 소울이라는 곡 예, 어떤 분이 또 듣고 싶다고 라이브로 하셨는데 CD 사가시고요. 예. 아 그거 저도 못 들어봤어요. 아 소울이요? 소울이? 다음에는 소울이 있고 아 정말 소울이? 소울이 정말 소울이 이럴 거 아니야? 야, 이런 거 야 이런 거 하지 말 소태지 하지 말라고 저 내 좋아할 줄 알았어 그치 오늘 준비한 거였거든요 이런 저 이런 저지를 저 아니 저 아 이렇게 하면 들어가라고 저기 형도 모르게 그러지 아유 잘했어 그룹 아유 그룹도 안 되잖아 알겠어 그래서 사랑의 맞춤이라는 노래 아까 네. 불러주셨고 이따가 이제 또 노래 한 곡 불러줄 텐데 네. 그래서 산에 내려가서 아직 안 내려와서 카톡이 안 되는 결과 우리 아까 보셨죠 미녀 예 미녀 보컬을 서로 등장한 건가요? 그 아 진짜 장난 아닙니다. 저도 뒷모습밖에 못 봤어요. 그렇죠. 예. 정말 기대됩니다. 정말 기대됩니다. 그분 오시면은 뒷모습으로 노래하실 거예요. 뒷모습이 너무 진짜 최고. 예, 광주 분이시고요. 예, 욕을 굉장히 잘하세요. 아 진짜요? 예, 광주 흐블나게? 흐블나게 잘 어울립니다. 예. 네. 자 저지브라더의 개곤 보컬. 그 현선 양의 또 언제나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. 지금 어디서 저 뒤에서 나올지도 있고 저분이 보컬이기도 하고 카우보이 다들 미녀셔가지고 예 여러분들 나오시면은 예, 박수 많이 쳐주시고 저지브라더의 노래 두 곡 하는 동안 예 저희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. 옷 갈아입으실 거예요? 아, 뭐 연예인이면 항상 갈아입어야죠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재수 없어? 화장실을 갈아입어야겠다. 예, 대기실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에서 예, 갈아입었거든요. 예, 핸드폰 떨어뜨릴 뻔했어요, 변기에. 예, 물이 안 나와요. 예. 자, 저지브라더 개건 보컬, 여자 미녀 보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